CBN 역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 24.9%로 아쉽게 종영한 눈물의 여왕. 그리고 세기 커플로 열연했던 백현우와 홍인 역을 맡은 배우 김수현, 김지원. 하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안겨준 큰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을 위한 시리즈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끝까지 감상해보시죠. 그랬는데, 근데 네가 죽는다니, 석 달이라니, 그게 말이 돼? 아니, 나더러 너 없이 살라고? 그게 가능하긴 해? 나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진짜요? 그래, 이 바보야. 사랑해, 홍혜인. 사랑한다. 왜? 뭐? 뭐니? 키스? 얘기했지. 나 이제 안 하던 거 위주로 하고 살 거라고. 혜인아. 왜?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 수술 받고 나면 네가 기억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기억? 아마도 모든 기억, 네가 아는 사람들, 장소들, 겪어온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게 될 거란 얘기야. 사실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나와 한 약속을 기억 못해도 나는 네 옆에 있기로 우린 약속했어. 사랑해, 혜인아. 사랑했고 사랑할게. 마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같은 백혼 커플. 평소 표현이 서툴지만 그 서툰 망설임이 우리들을 설레게 한다. 각방 쓰니까 그건 좋더라. 자다가도 울 수 있어서. 그땐 그냥 당신 꼬시려고 아무렇게나 말한 거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럴 땐 네 옆에 내가 있었어야지. 누가 있지 말래? 난 네가 내 옆에 있길 바랬다고. 혼자 있기 싫었다고. 어쩌다 그랬다고. 미안해. 많이 걱정했어. 보고 싶었고. 내가 아직 사과를 못했잖아요. 나 아직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알 것 같다고요. 왜 당신 보자마자 가슴이 그렇게 아팠었는지, 왜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서 얼굴 보고 싶었었는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든 돌고 돌아서 결국 이렇게 다시 같이 있잖아요. 나도 지금 당신이 미치게 걱정됐고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백현우와 홍혜인이 독일에서 촬영한 장면의 영상미는 매우 아름다웠고 이 둘의 눈물 연기 또한 굉장히 일품이었다. 안녕 홍혜인. 나는 백현우라고 해. 나는 네 남편이야.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지? 나도 그래.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이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지? 근데 이거 좋은 일이야. 너가 많이 아팠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거든. 예전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겠지만 생각이 안 나는 게 속상하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한테 말해줄게. 현우 씨! 여기! 혜인아. 왜 자꾸 불러? 울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걱정돼? 걱정하지 마. 백현우, 사랑해. 이때 기억을 잠시 잃었던 홍혜인의 밝은 미소와 함께 사랑한다는 대사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백현우의 눈물겨운 애석한 연기는 압도적이었다. 분명한 건 20년대를 기억할 또 하나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서 그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남편이요? 응. 제 옆에서 살고 싶대요. 그걸 들으니까 저도 살고 싶어지잖아요. 아, 그럼 살아. 이거 뭐가 문제야? 나도 살고 싶죠, 너무너무. 그렇게 그 사람 옆에서. 취했구만.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용두리 패밀리의 막내 백현우 그리고 퀸즈 패밀리의 장녀 홍혜인의 애틋한 조합을 1화부터 8화까지 달콤하고 눈물겨운 장면들로만 모아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만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9화부터 16화까지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